잘들 지내셨죠? 마구리맨입니다. 아, 요새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. 야장 갈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골목정원에 한번 가봤습니다. 여기 생새우 소금구이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소금구이 한번 먹으러 가봤습니다. 새우가 어항에서 아주 파딱파딱 잘 살아있더라고요. 근데 이 새끼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한번 집어봤다가 아이씨 따가워 씨 움직이더라고요. 살아있습니다. 자, 인천에는 소금구이 파는 데가 많긴 한데 다 매장에서 먹어야 되잖아요. 여긴 야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죠. 그리고 뭐 서울에니 오이도니 그 차 막히고 대리하고 아 존나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주안에 있는 골목정원에 와서 생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팔딱팔딱 잘 뛰죠. 힘이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. 사이즈가 꽤 커요.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게 15마리에 35,000원이라고 합니다. 뭐 가격이 뭐 생새우는 어차피 그때그때 틀리긴 한데 사이즈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 익어가죠. 시뻘개지고 있습니다. 아, 새우를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시뻘개졌죠. 어유, 핑크색이야. 아주 그냥 이뻐. 오렌지색. 네. 요게 또 팁이라면 팁인데, 이게 대가리 자를 때 있잖아요. 살 쪽이 대가리 좀 붙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구울 때 요 안에 내장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저렇게 살을 아예 많이 붙여서 자릅니다. 그래야 버터 구이할 때도 아주 맛있고, 저 보이시죠? 저렇게 내장이 쭉 나오는 거. 두께 빵도 좀 좋아요. 빵도 나쁘지 않았어요. 탱탱해, 씨. 그 살아있는 거라. 아, 탱탱해요, 그냥. 자, 대가리만 이제 몸통은 다 먹었고, 대가리 이제 까서 먹을 건데, 이 보세요. 이 살이 붙어 있어야 안에 이렇게 내장이 쫙, 딱 가두고 있다고요.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. 이게 살 더 먹으려고 이렇게 대가리 가까이 있게 자르면 저 내장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더러워요. 그리고 맛이 없어. 그러니까 저렇게 자르시길 부탁드리고요. 새우가 우리 두 판 먹었는데 새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새우 있나 없나 이제 체크하러 갔다가 한 판 더 시켜서 총 한 6명이서 가서 세 판 정도 먹었네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골목정원 사장님이랑 한번 쇼부를 봤습니다. 자, 평일 기준을 해가지고 월화수목까지 해가지고 새우나 닭도리탕을 시키시는 고객님께서 이 종이에다가 마구리맨이라고 써서 이 서빙하시는 분한테 보여주면 피자가 공짜! 자, 요까지 보신 분 우리 누님 형님들 쪽팔려 하지 마시고 자 마구리맨 써서 서빙하시는 분한테 보여주시면 피자 공짜! 이 쇼 봤어요! 이거 됐어! 이제 끝!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이소! 안녕하세요, 마구리맨입니다. 오늘은 수봉공원 꼭대기에 있는 술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차 타고 가다가 뭐 우연히 보고 내려가지고 먹게 된 곳입니다. 근데 와, 뷰가 진짜 작살나죠. 여기에 야장 테이블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며칠 전에 이쪽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길래 야, 여기 한번 와야지 했는데 오늘 한번 오게 됐네요. 자, 일단은 시골 막창 브랜드를 달고 있는 집입니다. 저쪽으로 가시면 수봉공원 뒷문 쪽이 되겠습니다. 저 수봉 탑스빌은 제가 한 15년 전에 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네요. 자,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. 먹을 수 있냐고. 근데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낯설이라서 혹시나 장사를 안 하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. 근데 너무 땡볕이에요. 뭐 오른쪽 얼굴이랑 팔이 다 탄 것 같습니다. 조금 늦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은 한 5시 반쯤 가시면 해가 뉘엿뉘엿 지더라고요. 5시 반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쌔삥입니다. 의자도 쌔삥, 테이블도 쌔삥, 그릇도 쌔삥. 근데 뭐 오래된 것보다 낫겠죠. 그리고 옆에 차가 지나다녀서 조금 시끄럽습니다. 그래도 저 뷰에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이 거의 인천에 없다고 봐야죠. 자, 내부입니다. 메뉴판 보고 가시겠습니다.
뭐 시골 막창답게 뭐 시골 막창에서 파는 건 다 팔고 있습니다. 라면도 무료로 셀프로 주고 있고요. 이따가 한번 끓여 먹어 보겠습니다. 내부 테이블은 10개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. 단체도 앉을 수 있겠죠. 근데 뭐 시골 막창은 딴 데도 많으니 저 야외에 앉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안 그러면 뭐 굳이 이 꼭대기까지 시골 막창 올 필요는 없겠죠. 자, 외상도 가능하니 저 서류 한번 보십시오. 와, 햇빛 봐라. 이거 뭐 생여름입니다. 땀을 질질 흘리고 먹었어요. 너무 일찍 가시는 건 추천 안 합니다. 그래도 이야, 저 뷰를 몇십 번을 찍은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다들 같이 한번 보시죠. 오늘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송도에 있는 오크우드까지 보이더라고요. 어이, 뭐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인천에서 아무래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낯설이야. 너무 낯설이긴 하지만 뭐 분위기상 여기는 뭐 한 4-5병 정도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땡볕에 먹는 이 뭐 낯술도 뭐 괜찮았습니다. 저 아래 촬영하길래 한번 가서 뭐 볼까 내려가는데 아유씨 너무 더워서 못 내려가겠어. 근데 저기서 뭐 드라마 촬영 원래 조금 많이 합니다. 저기는 옛날에 스웨덴 세탁소도 저기서 찍었고 뭐 많이 찍었습니다. 자, 음식 보겠습니다. 밑반찬이 나왔고요. 갓김치, 뭐 김치, 돼지껍데기 저거는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. 자, 소주 흔들어 제끼야. 아이고, 오늘 회오리가 아주 맛깔나게 잘 들어가네요. 자, 한 잔 받아 봅시다. 야, 근데 바람이 살살 불 때는 진짜 시원합니다. 자, 된장찌개 이거 뭐 이것도 기본으로 나오는 된장찌개고요. 된장찌개 맛이 아주 먹을만했습니다. 자, 숯 등장했고요. 저희는 오늘 제가 막창을 안 좋아해서 고추장 삼겹살을 시켜봤습니다. 제가 요새 생고기가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. 야, 저 요 서비스 돼지 껍데기 올리고 약간 구워서 고기가 익기 전에 일잔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고추장 불고기입니다. 아니, 고추장 삼겹살이죠. 이게 생삼겹살에다가 고추장 양념을 입혀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. 이렇게 뭐 이렇게 재놓고 그런 거는 그런 고기는 아니었어요. 국내산이고 생고기에다가 고추장을 발라주시는 고추장 양념 발라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판을 이게 너무 많이 갈아야 돼요. 이거는 뭐 맛은 있는데 뭐 판 갈고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생고기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담배도 멀리 가서 안 펴도 됩니다. 그 애들만 없다면 그 앞에서 피고 재떨이에 버리면 되겠더라고요. 아, 뷰 보십시오. 이건 뭐 이런 뷰 가진 술집이 거의 없습니다. 자, 슬슬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콩나물도 넣고 김치도 넣고 버섯이랑 양파, 감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아, 기깔 납니다. 계란찜도 뭐 평타 이상 쳤습니다. 자, 한상 차려졌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를 들이대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판을 벌써 네 번째 갈았는데 이제 웬만큼 익고 새 판으로 갈아서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불판지옥이에요. 불판지옥 양념이 너무 많아서 판이 금방금방 타버립니다. 아, 그래도 아주 맛있었습니다. 자, 이제 다 굽고 불판 갈았고 뭐 술 먹다 보니까 다 탔어요. 돼지껍데기도 아주 맛있었습니다. 콩가루에
찍어서 먹으면 서비스 안주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. 자, 한 번 더 쉐키. 아유, 오늘 뭐 이거 잘 되는데? 나 취해가지고 초점도 잘 안 잡히네요. 그래도 저 퓨랑 소주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 먹다 보니까 또 사장님이 오이를 내주셨어요. 소주에 오이는 기똥차죠? 자, 이제 한 네 병쯤 들이댔을 때 이제 라면 하나 씨앗기 대야죠. 셀프니까 뜨겁고 조심하셔야 돼요. 뒤면은 큰일 납니다. 역시 소주에는 라면이죠. 자, 숯이 남아있어서 올려놓고 조금씩 데펴가면서 먹으니까 아우, 이것도 기통차더라고요. 라면도 꼬들꼬들하게. 아이고, 내가 잘 끓였어. 너무 맛있어. 라면의 뷰. 야, 이거 뭐 라면집 해야 되나? 이거 뭐 하여튼 뷰가 끝내줬습니다. 오늘 이 뷰에, 이 안주에 다섯 병 한번 들이대봤고 오크우드 한번 찍어봤어요. 아래쪽 내려와서 전경을 보니까 야, 이거 뭐 볼 때마다 탄식이 나네요. 자, 여기 드라마 촬영지인데 배불러가지고 내려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? 연예인 어디서? 아, 그럼 누구지 몰라. 아, 몰라. 아, 형 여기 한번 봐야겠다. 안녕하세요, 마구리맨입니다. 오늘은 쥐치가 너무 땡겨서 인천에 쥐치 파는 데를 검색해서 쥐치 파는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. 근데 쥐치가 쥐포를 만드는 생선인가요? 뭐 저는 잘 생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,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요 집이 해산물이 전체적으로 아주 맛있습니다. 자연산 멍게도 있고 돌멍게도 있고 오징어 뭐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의 자부심이 또 굉장하십니다. 자, 저희는 저기 보이는 야장 하나밖에 없는 조자리에서 먹었습니다. 근데 이때는 6월 중순쯤 돼서 야장에서 먹을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덥겠죠. 자, 도다리, 새꼬시도 팔고, 광어, 그리고 쥐치, 줄도 뭐 여러가지 다 있었습니다. 아, 근데 저 이 쥐치에 꽂혀가지고, 근데 인천에는 쥐치가 없어. 왜 강릉까지 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인천에 쥐치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. 내부는 이렇게 테이블 한 6개, 7개 단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무던하게 깔끔합니다. 자, 메뉴판 보고 가시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키다시가 잘 나오는 집이라 가격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막상 시키면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 나요. 먹을만 합니다. 맛있습니다. 근데 이게 스키다시도 사장님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주신다고 하니 컨디션 좋은 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.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자, 여기 영아트 있고, 자, 기본찬입니다. 기본찬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막장도 나오고, 여기 새우장, 저는 새우장을 안 먹습니다. 그리고 삶은 새우, 이거 멍게, 아, 이거 끝내줘요. 소라, 전복. 오늘은 사장 기분이 좋으셨나봐요. 고등어회 들어오셨다고 고등어회를 주시더라고요. 자, 미역국 패스. 자, 반찬이 꽤 잘 나오죠. 근데 계속 나옵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아, 이 뭐 자연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, 달짝지근하니 좋았습니다. 아, 저는 근데 고등어를 못 먹어요. 아, 옛날에 제주도 가서 배에서 낚시한 고등어를 회로 떠 먹었는데 너무 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등어를 제가 안 먹습니다. 자, 멍게. 아, 나 이거 또 먹고 싶네. 자, 멍게 한 사발이 들어가고 소주도 이날 많이 먹었어요. 소주. 자, 잔두 그냥 씨앗이 이빨이 됐죠. 근데 지금은 야장에서 못 먹어. 더워요. 에어컨 있는 데서 먹어야 돼. 자, 새우 멀끔멀끔 잘 삶아졌습니다.
자, 이렇게 이 뭐 기본 쓰기로다가 소주 두 병을 까불었어요. 아, 이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화요일인데. 아, 자, 회 나왔습니다. 이게 도다리랑 쥐치예요. 지금 이게 쥐치고 저 조금 시뻘어둥둥한 게 도다리예요. 근데 아, 난 뭐 저렇게 제가 회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쥐치애라고 하는 거를 주시더라고요. 이 친구 새끼는 이거 뭐 관장하고 먹더라고요. 근데 아, 나는 못 먹어. 나는 너 저 비주얼이 저거 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잖아. 저거 저거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. 근데 초밥은 먹어봤는데 아니 맛은 있었는데 아우 식감이 거지가 이거 그 아니 그냥 식감이 뭐라고 그러지 뭐 하여튼 그래요. 뭐 못 먹어. 그리고 저 새꽃인데 여기는 새꽃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뼈를 발라낸 막회. 막회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. 막회로 나옵니다. 근데 굉장히 두께도 좋고 맛있었어요. 쥐치는 뭐 아, 이거 맛없으면 반칙이고요. 진짜 맛있었습니다. 회는 손질도 잘 해주신 것 같았어요. 근데 이렇게 싸먹을 수 있게 여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저런 미나리 야채 들어간 걸 주시더라고요. 근데 뭐라 그러지 그 회덮밥 느낌? 그런 느낌인데 저거 회에다가 같이 먹으니까 또 특이하더라고요. 이거 시내에 있었으면 사장님 대박 났을 것 같아요. 손질도 잘 하시고 진짜 두께도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찬이 맛있습니다. 이 젓가락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자, 이 친구 새끼가 저거를 한 입에 처먹겠다고 해서 아우 나는 그래 먹어봐. 자 먹어봐. 어우 쉣. 근데 맛있대요. 저것도 먹는 사람들은 또 환장하고 먹는답니다. 자 요렇게 회에다가 저거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콘치즈도 중간에 나왔고요. 근데 이 집은 진짜 이게 별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아 또 회가 새로운 맛이라고 할까? 뭐 그렇더라고요. 미나리랑 회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야채랑. 자, 또 김치전도 나왔고요. 김치전 맛있더라고요. 이게 뭐라고 그러지? 이게 되게 찰지다고 그러나? 하여튼 뭐 하여튼 맛있었어요. 김치전도. 근데 이게 수족관에 보니까 돌멍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돌멍게 시켜봤습니다. 2만원이고요. 아, 연안부두도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아, 이 돌멍게는 역시 맛있어. 비싸서. 그리고 이거는 뭐 게다리 튀김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원래 술 먹고 나면 우리 저기 주당들은 저기 튀김 먹어야 되거든요. 딱 알맞은 시기에 튀김 주십니다. 근데 튀김 근데 속에 진짜 그 게살이더라고요. 맛살이 아니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자재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여기 이 집은 이제 술 하도 취해서 초점도 안 맞네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진짜 깔끔했습니다. 회도 뭐 맛있었고요. 해물도 괜찮았습니다. 여기는 자 소주 4병 2병 치워서 6병 먹은 것 같아요. 자 돌멍게 이거는 뭐 맛있어요. 일단은 이거 무지하게 맛있습니다.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. 가격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 여기서 이 멍게를 먹고 나면 입안에 남는 그 단맛이라고 그럴까? 아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인천에서 파는 그 쭈글쭈글한 멍게는 제가 못 먹습니다. 비려가지고. 근데 저거는 진짜 맛있습니다. 자 이제 멍게 껍질이 나왔으니까 저기다 소주를 한 타임 딱 따라 먹고 이제 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을 찍은 줄 알았는데 영상이 없더라고요. 아우 멍게 이거 뭐 아우 돌멍게는 역시 진리다. 자 너 한 잔 받아. 이거 뭐 비주얼이 거의 부산 아닙니까 이거. 자 이렇게 성남동 우리 동네 연안부두에서 아주 맛있게 회 한 접시랑 해산물을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즐겁게 먹었습니다. 한번 가보십시오.
이상 마구리맨이었습니다.